네, 닭고기는 많이 큰 닭고기가 좋습니다. 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닭고기와 함께 건강한 또 헬스도 하시고 요즘 이제 저 운동하시는 분들이 닭고기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 진심닷컴이라는 많이 커 운영하는 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쇼핑몰이죠. 네. 닭고기만 팝니다. 예. 배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사러 가겠어? 배달 다 네, 해주죠. 무슨 그래서 닷컴이라고요? 진심 닭, 진심 네, 닷컴. 닭컴입니다. 닭. 릴 기억, 네, 진심 닷컴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닭고기 저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요, 별별 하여튼 닭 맛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요즘 또 헬스 하시는 분들 예, 많이 계시죠? 닭고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명섭 연구원님과 함께 드디어 이제 반도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송명섭 연구원님이 지금 저 스탠스 바꾸셨다고 난립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 제일 보수적으로 보셨던 송 위원께서 드디어 이제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나? 이렇게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오늘 원래 네. 나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일요일이니까. 갑자기 근데 네. 자문해서 이선엽 나오겠어요. 부장님 대신 네. 대타 요청이 왔을 때 근데 오늘 우리 송 연구원님이 나오신다는 네. 거예요. 아우 땡큐 하면서 땡큐 하면서 어우 땡큐 반도체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두 회사가 이제 다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에요. 그죠? 네. 네.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한번 반도체 한번 가볼까요? 네,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딱큰 포션별로 정리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맞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뭐 D램의 경우에는 PC의 한10%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포함한 모바일 쪽으로 한 40%가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 30%대 중후반 정도? 네. 그 정도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제 그래픽. 예를 들면은 뭐 GPU라든지 네. 아니면 게임기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디램이라고 해서 네. 일반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보통 그 나눠지죠. 아니, 그뷰 좋아. 진다는데 힘좀 내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힘좀 내주세요. 제가 지금 네. 전에 이제 5월 달부터 네. 그 주가 반등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10월 5일 제가 여기 와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내렸다. 네. 그러면 이제 9만 원대 아, 초반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내리면은 거기서 크게 더 내려갈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업계용어로 이게 밸류에이션 콜이에요. 밸류에이션 아. 콜. 그러니까 제가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가 내년 업황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여전히 업황은 좀안 좋게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에서 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낮은데 그렇게 해도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장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안 된다고 해도 이제 그렇게 더 이상 내릴 거 없으면은 그러면 뭐 사실은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워낙 싸다는 거지. 그렇죠. 네. 워낙 업황이 싸다는 좋아질 거니까. 거란 얘기는 아니시군요. 업황이 물론 이제 네. 시간이 이제 좀 흘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추세 상승을 예고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측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네. 네. 아, 여튼 업황이 막팍 바뀌고 이런 건 아니 업황이 바뀐 건 없어요. 아. 사실 그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네. 화학도 그렇고 네. 이 사이클 기업은 저 같은 이제 펀드를 운영해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이클이 언제가 바닥이 나오고 언제가 픽아웃 되는지를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운턴에 들어가서도 계속 아직까지 하향 추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밸류에이션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제가 그 밸류에이션 하이닉스의 락바텀 가격은 도대체 어딘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딱송 연구원님 얘기 듣고 그날 바로 회사 가서 딱 찾아보니까 아 그렇네. PBR 1.1배 정도 깨지면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얘기가 저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업황 분석하고 이제 회사의 그 가치 분석 네. 요것만 해주시다 보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또 너무 목표가를 높여버리고 그죠? 사실은 밸류에이션 셀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밸류에이션 콜을 해주신 게 이게 모멘텀 콜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네. 하신 거죠. 네. 그 이제 하나하나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갑자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싸니까 좀 더 지금보다 올라갈 가격이라는 거라면 그렇게 올라갈 건 아니군요. 네. 아 너무 아주 예리한 예리하죠, 그죠? 네, 아니, 반, 예. 그래서 네. 과거에 뭐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미리 막 그 네. 질문을 미리 하시니까 네. 과거에 보시면요 네. 주가가 이제 다운 사이클일 때 네. 주가가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바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보통 그 주가가 저점을 딱 찍고 나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콜들이 나오고 네. 또 용감한 투자가 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번 같은 하이닉스 주가의 반등처럼 반등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주가가 또 올라가면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이 정도 이상 가는 게 또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현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또 뭐 올해 한 4분기 말 정도 돼서 후반 정도서 또 한번 빠진다든지 네. 아니면 뭐 1분기 고정거래 가격의 낙폭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서 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또 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과거의 예를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길면 뭐 4개월 5개월까지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아. 또 다시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고 네. 그런 네. 모습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도 사셔도 되는 주가죠. 물론 지금 뭐 얼마 안 올랐잖아요. 떨어진 네. 것에 비하면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 반 그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못 사신 분들도 그렇게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싸게 사실 그런 기회가 아, 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주가는 전저점 밑으로 안 갈 거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역별 IT 소매 판매 동향 등등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하나 하나 네. 좀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전에 그 업황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거보다 네. 주로 이제 결론 쪽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노트북 예, 지금 네. 그림을 떠놨는데요. 23페이지 네. 그림을 떠놨어요. 네. 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경기 크라이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다. 자, 보시면은 내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1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한 12조 7천억이고요. 네. 내년에 시장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지금 한 1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나쁘게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놓고 BPS를 계산을 해보니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니 9만 5천 원이 나오더라. 그런데 저번에 9만 1,500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9만 5천에서 9만 1,500원 계산해보시면 0.96배까지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는 8만 5천 원이에요. BPS가.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역사적 평균 PB 배수가 1.29배니까 네. 이미 이제 평균 배수 뚫고 밑으로 한참 내려왔단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림 26에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하이닉스 PB 배수 해놓고는 아래 선을 하나 쭉 그어놨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리만 사태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는 0.6배까지도 갔었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크라이시스가 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요번에 다운사이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다운사이클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네. 그럼 과거에 보시면은
대부분 한 0.9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저점이 항상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시장에서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실적을 가지고도 91,500원이면 0.96배까지 갔으니 거기서 뭐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냐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올해가 8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 안 나와서 아예 내년에 이게 안 나온다. 그래도 85,000원이요. 내년에 BPS는. 그러면은 91,500원에서 85,000원까지 빠져봐야 거기서 뭐 몇 퍼센트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상으로 보면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서는 사실은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그림 27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주가 저점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15년, 그 다음에 이제 18년, 그 다음에 또 뭐 19년에도 그랬죠. 보시면 바로 안 가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추세 상승 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네, 왜냐하면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항상 그런 나쁜 뉴스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반영하면서 갈 거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사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번에 반등할 때 못 사셨다 하더라도 기회는 오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고 계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하이닉스는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뭐 날아가는 것까지 아니지만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냐?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저점 그 수준이에요. 얼마 오른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똑같은 반도체 쪽이고 근데 왜 얘만 못 가냐?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10월 5일 날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냐면은. 뭐 어정쩡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1.6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일반적으로 다운사이클 때 주가 조정 폭이요 한 40%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평균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한 35% 정도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40% 빠질 때 삼성전자 한 25% 빠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 삼성이 네. 덜 빠졌어요? 훨씬 덜 빠졌죠.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작년 4분기 이후로 굉장히 삼성전자를 많이 사오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외국인들이 6조 원의 매도를 쏟아 부을 때 그거를 개인 분들이 다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방어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덜 빠진 면은 좋은데 다만 내년에 그 제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이번에 삼성전자의 최저점 저 주가는 PB 배수로 1.5배 수준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역사적 평균 배수 수준이고 네. 하이닉스는 저점 배수까지 한번 터치를 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평균 배수 수준에서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투자가들한테 밸류에이션 콜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아. 하이닉스는 아 이거는 뭐 충분히 빠졌으니까 들어갈만 하지 이렇게 네. 생각들 하시는데 경험 있는 투자가 분들의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는 뭐 역사적 평균 수준이고 이거는 뭐 빠지지 얼마 안 빠졌으니 사실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덜 오르는 거예요. 아, 네. 기관들도 안 들어가고 계속 외국인들 파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향후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렇게 그 과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사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고점은 항상 2.0에서 2.1배였고요. 네. 저점은 0.9배에서 1.1배였습니다. 양사 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텼던 거는 네. 그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그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표출이 되면서 네. 이제 그쪽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버티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러한 기대감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6, 17% 되는데 네. 이게 뭐 당장 한 20% 이상으로 금방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게이트로 라운드 3나노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고객들이 큰 고객들이 뭐 와서 막 붙고 막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M&A에서 진짜 뭐 NXP라든지 이런 큰 의미 있는 회사들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쟁사인 TSMC가 퍼로 보면 한 21배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11별도배거든요. 그 차이는 이제 그 비메모리 부분에서 경쟁력 차이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갭, 밸류에이션 갭을 줄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나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 하겠죠. 네네. 근데 반면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회사 구조가 바뀐 게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배수가 딱히 더 높게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아웃퍼폼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오늘 한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하나만 먼저 드리면 네. 그 2010년도가에 엘피다망하고 2011년도에 이제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이제 팔려나가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13년도부터 이제 반도체가 돌기 시작했었는데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가 거의 더블 이상 주가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갤럭시 노트 모멘텀으로 아.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이제 1등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하면 그냥 애플의 아성에 노키아부터 LG전자, 모토롤라 전부 다 나자빠지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1등이 되는 그 모멘텀 속에서 반도체는 회복을 못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삼성전자가 반드시 이제 반도체만 보면 삼성전자의 락바텀 콜 매수 밸류에이션 콜 하기에는 어정쩡한데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이 이제 정확하다라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왜 저기서 버티고 있을까? 그냥 개인 매수로만 버티는 걸까? 했을 때 다른 게 뭐 있지? 2011년도에 세상이 기대를 안 했던 그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스마트폰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뭔가 있나? 근데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파운드리 네.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번에 폴드3부터 해가지고 뭐 G플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네. 이제 리오프닝 되고 사람들이 나가서 뭐 경기 소비재 해가지고 막 쓸 건데 혹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또 과거에 그런 모멘텀이 또 생기려나? 그때 삼성전자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에 중국 시장에서 24% 갔다가 지금 0.5%인가 그렇거든요. 네. 1%도 안 되잖아요. 네. 혹시 그런 모멘텀이 생기나? 네.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 대세화가 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시장 개척자가 삼성전자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큼의 그런 회사 가치의 밸류에이션의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애플이 자기의 그 에코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 전이었고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하고 애플 간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회사의 그 경쟁력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이제 그러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면은 그게 이제 그 회사의 가치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애플은 하이엔드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그 뭐 주변 기기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이런 게 완전히 지금 구축이 끝나버렸고 사실은 지금 뭐 스마트폰 파는 것보다 그 외 부분에서 벌어들이는 게 이익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 됐죠. 애플이. 네, 애플이.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10%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긴 하나 그때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떨어졌고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이외의 부분에서 뭔가 이뤄내기를 기대하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래서 저는 폴더블 폰이 만약에 이제 대세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는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 밸류가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전히 핵심은 그 파운드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의 어느 정도 경쟁력인지 뭐 좀 읽어봐서 우리가 아는 내용, 네. 뭐 TSMC가 하는 거, 캐파 넘치는 거, 네. 못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워 먹는 네. 수준. 그런데 이제 삼성은 목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언제 이렇게 2025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5%인가요? 7%인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네. 지금 16, 17%. 아, 16, 17%에서. 파운드리에서요? 그 어디까지 삼성이 목표로 하는 거는 한 시장 점유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회사의 지금? 목표는 TSMC를 잡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2025년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 이제. 웃음이 나오신 분이. 네, 뭐 어려운 얘기니까. 네. 그거는 뭐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목표를 가져야 되는 네. 거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에이. 사실은 뭐 그러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그런 성과 이런 거는 사실은 반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게이트오라운드 3나노로 엄청 이제 기대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TSMC가 그렇다고 안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TSMC도 이제 2023년에만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그 게이트오라운드라는 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원가 측면에서는 또 불리해요. 네, 그리고 집적도라는 면에서 좀 불리하고 성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그 고객들한테 다 어필하는 그런 기술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해서 최상위 가장 하이엔드 그 테크놀로지를 쓰는 그런 이제 고객들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보면 좋은 이슈긴 한데 그런데 뭐 당장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딱 지금 미리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회사가 될 거라고 뭐 커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믿으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요 질문만 하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반도체 주가를 봤더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3년 뭐 우시 공장 화재도 나오고 했지만 그때 이제 랠리가 왔었고 그죠? 좋았다가 한 2년 이제 13, 14 좋고 15년도 이익 많이 났을 때 주가 빠지고 16, 17 또 미리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18년도에 20조 났을 때 이제 주가 빠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래도 2년 오르고 한 해 빠지고 2년 오르고 한 해 빠지는 네. 그런 사이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20, 30년 전에는 이제 PC, 윈도우 버전업하고 뭐 이럴 때 거의 한 3년 사이클로 네. 움직였다면 네. 점점 더 이렇게 사이클 짧아져. 짧아지는 네. 그러면 왜 짧아질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처음에 물어보셨던 네.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PC, 그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서버, 그다음에 GPU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또 밀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서버도 그렇게 서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터질지는 몰랐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알 수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부터 클라우드하고 아마존도 미리부터 했었고 구글도 뛰어들고 페이스북 하듯이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에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게 허구맹랑한 그런 상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의 이 큰 다섯 개에서 또 하나 자동차가 붙으면 그런데 최근에 전기자동차 주가 테슬라를 보면 네. 이 시장이 신기로는 아니구나. 그렇죠. 허구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반도체의 모멘텀이 내년 말 내후년 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네. 그건 삼성 전기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아 예,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동차랑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현재 단계의 가장 일반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DRAM의 양이 4GB예요. 네. 지금 현재 PC에 들어가는 그 평균 그 탑재량이 8GB에서 12GB 사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PC가 뭐 연간 뭐 3억대, 4억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뭐 아직 몇백만 대 뭐 이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예. 근데 거기에다 그 내장량, 탑재량도 지금 아직은 뭐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128GB가 필요해요.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PC가 8기가인데 예. 128기가가 들어간다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제 미래에 예. 가장 최고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64GB가 현재 수준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들어가는 네. 그런 용량이고요. 그것만 예. 해도 이제 PC보다 크죠. 예.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게 더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큰 축으로 수요에 그 반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 PC가 굉장히 그 윈도우스 들어오면서 크게 성장할 때 한번 이제 메모리에 큰 사이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그 PC가 죽는 대신에 스마트폰이 그 크게 성장하면서 그때 또 큰 사이클이 있었고요. 수요에. 네. 그다음에 서버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제 사이클 크게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쪽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극형으로 봐서. 그러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막 공부할 때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센서들이 주변 환경에 그런 걸 갖다가 뭐 레이더가 됐던 뭐 카메라가 됐던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할 때 그때는 이쪽 디램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센서 반도체, CMOS 이미지 센서 그런 이제 광 반도체라든지 네. 그런 네네. 것들이 들어가죠. 네. 그런 자동차용 비메모리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네. 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뭐 PC, 모바일, 그다음에 서버, 그래픽에다가 자동차까지 되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더 줄어들고 좁아지어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정도의 네, 이런 국면이 되면 이 반도체 전체 산업의 멀티플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하. TSMC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D램은 아니지만 네. 네, 뭐 그렇게 되어 왔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사이클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네.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그러니까 다른 그 비메모리라든지 뭐 파운드리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생산을 많이 하고 많이 네. 하면 할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또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건 있는데 다만 회사 수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숫자도 늘어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의 길이가 줄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 플럭츄에이션이 많이 위로 붙은 이제 그런 경향은 있고 앞으로도 네. 그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이클이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아니지만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뭐 언제 하겠냐 네.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당장 막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부모님이 상당히 좀 실망하시던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25페이지를 제가 지금 띄워 놨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은 계속 그 고점 갱신하고 있고요, 주가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안 좋았던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도 주가가 전고점 뚫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동부 유럽도 주가가 막 고점 갱신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랑 한국만 주가가 그동안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 한국은 왜 안 됐냐면은 중국의 이제 프락시라는 이제 그런 그 뭐 맞는 견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러한 그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사이클 반도체 주가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황이나 업체 실적보다도 매크로 경기 그중에서도 중국 경기에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주가 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림 28을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거랑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네. 자,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얼마나 대출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유동성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하고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약간 선행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빨리 돈줄을 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큰 IT 시장인 반도체 시장인 중국 쪽에서 수요가 급격히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 걸로 봐요, 저는.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살아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것도 사실 사이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아래 파란 선으로 저 밑선을 쭉 그려놓은 부분 보시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앞으로 한 개 분기나 길어도 뭐 한 4, 5개월 내로 이게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국면에까지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가면은 경기 부양책을 안 쓸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마침 내년 1분기 2월 달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3월 달에 전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그때쯤에는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른쪽 그림 29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할 때 중국의 IT 수요가 어땠는지를 저기다 그 빨간 선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2008년 직후에 이때 이제 가전화양 정책이라고 굉장히 대대적인 부양책을 썼었죠.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도 경기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IT 소매 매출 증감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굉장히 높은 선에서 상당히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2월 달, 3월 달에 그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해도 네. 뭐 그렇게 과거처럼 많이 쓰진 못할 거예요. 왜냐?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IT 수요는 그때부터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이게. 네, 최근에 보시면 뭐 헝다 사태니 하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내 문제로 다른 나라까지 이게 퍼지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그 희석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주가나 한국 주가도 좀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다음에 그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네. 캐펙스를 얼마나 쓸 거냐 내년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물론 이제 회사들은 늘상 하던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옛날에도 늘상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주가가 높았을 때는 전혀 뭐 이거 갖고 반응이 안 됐죠. 근데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아 보수적으로 이제 하고 수익성 위주로 하면 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오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체들이 캐펙스를 늘린다는 얘기는 네. 이게 시간의 문제지 업황이 나빠질 거라는 암시기 때문에 주가는 당장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내립니다. 아무리 지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네. 반대로 캐펙스를 줄인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업황이 나쁘고 뭐 실적이 엉망이더라도 주가는 올라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의 문제지 또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림 30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내년 캐펙스를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뭐 컨콜에서 내년에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아예 오피셜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 DRAM 세일즈 즉 DRAM 시장 규모인데 얘가 내려갈 때 캐펙스가 안 준 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팡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고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요. 그럼 캐펙스는 반드시 줄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냐? 아마 곧 할 거예요. 네, 이제 1분기에 예상을 상회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빠지고 그런 그 나쁜 점들이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캐펙스 줄인다는 얘기는 더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신호예요. 아. 이제 시간의 문제죠. 업황이 좋아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네네. 뭐 주가는 당연히 그때부터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미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컨콜에서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늘상 했던 얘기 하지만 또 좋게 네.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 30일 보시면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상황은 고객들은 재고가 많고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없다. 네. 그런 얘기가 늘상 있었고 요번에 이제 3분기부터 반도체 회사들이 그 출하량 증가율이 자기네들 가이던스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출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에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팔려고 했던 것보다. 네. 그런데 3분기 들어와서는 반도체 회사들이 팔려는 것보다 고객들이 이제 안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분기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출하량을 무리하게 안 늘릴 거고 네. 내 재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 안 좋은 얘기긴 하죠. 네. 근데 이걸 돌려 생각을 하면 고객들의 재고가 많은 게 문제인데 고객들의 재고가 3분기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내년 1분기, 2분기 가면서 뭐 당연히 고객 들은 이제 다 안 살려고 할 거고요. 그때 네, 수요도 네.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할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는 늘겠지만 고객들의 재고는 이제 정상 이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고객들의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네. 뭐 이런 저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물론 그 업황 자체가 돌아설라 그러면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요런 전략 어떻습니까? 뭐 기대됩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SK 하이닉스를 9만 원대 내지는 9만 원대 딱 들어오는 순간 사고 10만 몇천 원쯤에서 파는 걸로 올해는 좀 보내다가 내년 1분기 그중에서도 한 1분기 말쯤 돼서 대략 한 3월 가까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아니야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집하는 계속해서 사들이는 그 느낌. 와, 굉장히 이제 듣기엔 좋은 전략인데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 펀드 매니저가 되실 거예요 아마. 못할 이유가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심리적으로 반등이 해볼게요,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사고 싶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락이 나오면 팔고 네. 싶으실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네. 신의 경지 들어간 거죠. 한번 믿어주세요. 아니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뭐 굳이 올라갈 때 뭐 굳이 파세요. 그냥 그 내릴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시면 나중에 네.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게 나중에 수익률을 크게 올릴 텐데. 아,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할 수 없죠 뭐 제가.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좀 하려고 했어요. 네네.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네. 2018년 이제 하반기부터 꺾였어요. 그죠? 꺾이면서 2019년 1Q도 쇼크, 2Q도 쇼크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시장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꺾일 걸 알고 2018년 하반기부터 저렇게 때려 팔았으면 2019년부터는 쇼크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 주식을 사서 올린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신인 거죠.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네. 그렇게 쇼크가 나올 때
사는 게 어려울 거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 2019년처럼 되면 사실 트레이딩을 하다가 밑에서 다시 살 기회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2019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55% 올랐어요. 한 해? 예. 네. 이익은 뭐 87% 마이너스가 났는데 쇼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던 건가? 그거는 17페이지에 제가 그림 23으로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라고 제가 해놓고 삼성전자 PBS랑 비교를 해놨잖아요. 아, 예. 여기 말씀하신 시기에 보시면요. 2018년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유동성 증감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19년에는 왜 실적이 나빴는데도 올랐냐면 이때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주가가 실적은 안 좋은데 밸류에이션 배수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당 가치 상승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올 때 항상 이제 가끔씩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가라는 거는 정말 그 주당 가치에다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 업황만 봐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주가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유동성 증감률이라든지 뭐 미국의 ISM 지수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배수 지표들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실적이나 업황보다도 이런 매크로 경기 또는 이런 유동성 지표들이 훨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사이클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저희는 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들었고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중에서 어떤 소식 어떤 뉴스가 들릴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요 주가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물 가격이 그 지금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소강 상태였다 최근에서 다시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모조업체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모조업체들인데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모조업체들 재고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4분기 후반 정도 돼서 현물 가격이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반영될 겁니다, 주가에. 그래서 주가가 아마 그런 소식도 있으면 지금 반등이 있지만 또 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이용하셔 가지고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캐펙스 줄인다고 시장에서 아마 슬금슬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내년 캐펙스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피셜리 늘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더 늘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줄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지금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예요. 이제 그거 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배수 지표, 뭐 유동성 증감률 이거 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캐펙스 줄인다, 그다음에 재고 줄었다, 현물 가격이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약간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정말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이제 뭐 유동성까지 좀 더 붙어준다 싶으면 그냥 그러면 이제 막 찔러요. 예, 치솟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도체 이제 접근하면 어떨까?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아, 우리 송명섭 위원님. 그동안에 나와가지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해가지고 시장에서 저한테 숏 명섭이라고 송명섭 아니고 숏 명섭 그렇게 뭐들 부르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아유. 이제는 그나마 조금 발린 얘기 들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네, 항상 우리 저 정말 여러 스펙트럼이 사실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중에 이제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님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셨던 건데 사실상 뭐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제일 맞았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걸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그 으쓱하시거나 그런 분은 또 아니십니다. 네, 우승무섭 위원님이 와, 완전 찐이네요. 그거 하나 맞았다고 이렇게 막 그런데 생생내신 분은 아닌데 여튼 뭐 맞은 건 맞은 거니까 저희가 네. 그거는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된다 얘기하고 네. 사야 될 자리는 또 언제고 어느 가격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숏 명섭, 롱 명섭 둘 다 아니고 그냥 네. 레알 딱 명섭으로 딱 가겠습니다. 명섭으로 네.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민망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 반도체에 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는 긴급 SOS를 우리 송 의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 소믈리에 손끝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티. 리얼 유자, 모던 쌍화, 자스민, 히비스커스 등 매력적인 네 가지 맛. 진하게 우린 차 한 잔,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 한 개의 티백으로 온종일 행복하고 평온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3팩 이상 구매 시 한 팩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 중. 소중한 분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검색창에서 힐로소피를 검색하세요.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퇴직연금 그냥 묻어놓는 거 아니었나요? 연수익률? 아, 이게 뭡니까? 관리 수수료도 내고 계셨네요. 안 되겠네요.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퇴직금 관리 수수료가 평생 무료해 ETF 투자도 매매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요?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스마트한 한국투자증권 IRP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관리 수수료 무료는 비대면 계좌 대상,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뱅키스 IRP. IRP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아니겠습니까? Individual Retirement Plan. 펜션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퇴직연금. 네네네. 아, 인디비주얼 맞았네요? 개인형이니까. 아, 고맙습니다. 네, IRP. 아, 영어 잘하시면서. 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네. IRP가 퇴직금 관리 수수료가 무료랍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납입하시고 퇴직금 관리하시는 거면 이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끼시는 것도 뭐 돈 자체가 큰 돈은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작은 거 하나는 아끼는 게 또 습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집안에 이렇게 막 그 동전 굴러다니는 거 못 참습니다. 네. 항상 그거 잘 모아놔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항상 그 바닥 보고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전 떨어진 거 있으면 잘 줘. 주식도 동전 줍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동전 주. 네.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네. 그 IRP에서 퇴직금 관리 수수료 무료로 하고 있는 뱅키스 IRP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투 IRP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ETF 매매 수수료도 또 무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게 작게 나가는 돈들 잘 아끼셔서 큰 돈 또 경제적 자유 누리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옛날에 아껴야 잘 살죠. 뭐 그 누가 한 얘기였었죠? 아껴야 잘 산다. 그 광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참 그 집에 그 방방마다 전기불을 그렇게 잘 끄고 다녔어요. 예. 네. 불 끄고 다니고 모든 불을 제가 다 끄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그 연탄 구멍 있지 않습니까? 네. 연탄 구멍이 보통 뭐 3단 내지 5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밤에 5단 틀어놓고 자면 이제 막 방이 절절 끓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단 정도 놓으면 조금 이제 냉한 정도인데 저는 항상 그 1단에서도 반 구멍만 닫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한 10시쯤 이렇게 연탄 넣고 자면 다음날 연탄이 한 3분의 1밖에 안 타 있어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절약이 몸소. 연탄 몸에. 얘기하니까. 어릴 때 연탄 가스 마셨던. 아유 많이 마셨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골이 흔들리잖아요. 네. 아유 저는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을 다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연탄 가스가 이렇게 했는데 전 몽롱한 상태에서 너무 이게 이상해 갖고 방문을 확 열어놓고 잤거든요. 네. 만약에 그 방문이 안 열렸으면 다 죽었죠 우리. 오늘의 3%가 없을 뻔했네요. 3%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네. 큰일 날 뻔했네. 옛날에 정말 참 연탄가스 많이 샀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뭐 이럴 때 특히 좀 축축해진 연탄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자, 저희는요 여러분께
연탄광 같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광 예전에 그 광에 이렇게 연탄 300장 막 채우는 막 네. 겨울이 그냥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아, 연탄 창고 광. 네. 그래, 아, 연탄광 있잖아. 연탄 불빛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탄 불빛 말고 이렇게 연탄 창고. 아, 네, 창고. 거기다 이렇게 딱 300장 500장 이렇게 해놓으면 아, 겨울 그냥 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 연탄 많이 날랐죠.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든든한 3프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세익 전무님 활약으로 오늘 증시 마감 상황도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아주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네, 박세익 전무님 짱입니다. 아유, 별 말씀. 유아더 짱.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네.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송영구님한테 네, 네. 많이 배우고 우리 차영재 소장님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어지는 네. 백브리핑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세익 전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